저기 의아 이거 좀 야 너 이거 지금 자막에 자막 좀 정용국 연은 너무한 거 아니냐? 아, 기다려봐. 야 일단 봐봐. 배성재한테 위드 정용국 연은 너무한 거 아니냐? 아니, 아 정용국 연이 뭐야 오자마자 원래 이화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용국 연한테 많이 갔네. 자 오늘 정용국 연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요. 억제한다 아나운서 뚱뚱하다 배장법사 배성재의 태 9002님의 고민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지금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. 회사 선배가 자꾸 저한테 야구에 대해 아는 척, 잘난 척을 해서 고민입니다. 처음엔 그냥 모르는 척 들어줬는데 요샌 도를 넘어서 너 이런 거 모르지? 야 내가 착해서 알려주는 거다 하면서 기본 지식을 저한테 설명하네요. 괜히 야구했다고 말해서 핀잔 듣거나 귀찮아지는 건 싫은데 어쩌면 좋죠? 다 얘기해야죠. 그냥 한번 따라 나갔다가 제가 야구를 했었어요가 아니라 그냥 저 한번 던져보면 안 될까요? 잠깐만 해볼게요. 던져. 강석구야. 우와. 너 뭐야?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아... 타자. 빵! 쳐서 홈런이야. 너 뭐야? 아니에요. 그냥 아니에요 뭐예요?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죠. 너 뭐야? 야구 했었어? 살짝 건방 떨면 다리 꼬면서 이제 고등학교 선수했어요?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죠. 네. 굳이 상황 필요 없다. 그 저희 아나운스 팀에 프리하고 나간 김환 아나운서. 오! 맞아요. 친구가 이제 그 선출이에요. 맞아요. 대학교까지 야구를 좀 했었고. 프로는 틀리거든 진짜. 특히 고등학교 때 저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. 야구부 출신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구를 할 때 그 시구가 엄청 화제됐잖아요. 136km인가? 네. 나와가지고. 티비에서 봤어요 이거. 예, 역대 시구 중에 제일 빨랐던 시구로 나와있는데 네. 그 시구를 할 때 제가 가르쳐줬습니다. 무슨 말이야? 얘기가 잘 나와서 이상하게 그러고 던질 때 네. 던지는 연습을 막 하고 그럴 때 가르쳐줬다고? 좀 오버해서 던져라. 웃기게? 예. 그게 뭐야? 예. 그래가지고 던지는 폼 같은 거 가르쳐주고 예. 약간 선배 여기 선배 나오는 선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 사연 같아요. 야구 같은 거는 네. 참견하는 재미가 있어요. 스포츠는 참견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 아닙니까? 너무 선배인데 참견하고 느낌이? 재밌게 하는 것 자체가 아 너무 선배예요.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기 안 해야겠는데 좀 받아주시고 네. 사회인하고 한번 가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는 필요해요. 그 선배들이 그 후배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쵸?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. 어, 예, 야구 네. 선출이잖아. 그래서 저도 김한 데리고 가면서 네. 펀치볼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야 쳐봐.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배팅볼 조심해. 배팅볼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. 예, 예, 예. 이 새끼 다 맞춰봐. 예. 뭐 이런 거. 예. 그리고 못 맞추면 에이 뭐야 선출이야 이게. 하나 놓치네. 예. 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. 아 노파실 말씀드리면 김하는 SBS에서 가장 저랑 가장 맞먹은 후배라는 거. 본인이 가르쳤다. 고등학교 후배고 회사 후배인데도 맞먹어요. 알려드립니다. 결론은 자기가 그래서 가르쳤다. 그래서 프리한 거 아닙니다. 예. 이런 선배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. 김한한테 시구 지도해주는 폼 그거 선배가 찍어가지고 트위터 올려가지고 그때 기사 났어요. 그거 그때 무슨 나는 시구왕인가 거기 나왔던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124km입니다. 그거는 한참 뒤고 환희가 시구한 거는 오래됐지. 근데 환희 시구할 때 그 두산에서 옷을 너무 딱 붙는 걸 줘가지고 너무 쫄리는 걸 이렇게 어깨에 안 맞는 걸 줘가지고 사이즈 짱구 좋네. 스몰 좋네.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예. 훈련소에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. 조교랑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. 훈련 열애, 뭐 불침반 열애. 쟤 왜 열애지? 손금을 볼 줄 아는 거야. 이 친구가. 그다음부터 얘가 이제 잘 때 옆에 없어요. 전 사단의 손금을 다 보고 다녀요, 얘가. 잠을 못 자, 잠을. 한 1,000명 만나봐, 1,000명. 용한 신병. 그럼 이제 중대장님 보고 대대장님 네. 되실 겁니다.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. 불침반 열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그때 조교가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맞췄나 봐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한번 봐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옆에 뭐 초코바이도 두 개 더 생기고 오렌지 주스도 생기고 손금병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친구는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계속 손금만 봤다는. 그렇군요. 싫어요?